메이저 선생의 얼굴이 있는데 이 얼굴은 실제일까요? 상상일까요? 실제 상상. 예, 상상입니다. 상상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임금이 이제 27명인데 조선시대 어지 임금님 얼굴을 보고 직접 그린 그림이 6점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여섯 임금밖에. 그 정도로 우리가 근 500년, 600년 사이에 임금 얼굴을 잘 몰라요. 이거는 벌써 메이저 선생은 뭐 372년이니까 BC 372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300년이잖아요. 예, 없죠. 남아있으면 이상하죠. 가장 먼저 공자 선생의 얼굴을 상상해서 그린 게 이제 당나라 때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채색에 대해서 이제 비단에다가 채색을 한 게 이제 명나라 때 등장을 하니까 빨라야 뭐 채색이 된 거. 채색이 된 게 한 700년?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상상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아, 맹자는 이렇게 생겨먹었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그린 거니까 어떤 분은 맹자 얼굴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기자 얼굴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얼굴이 돌아다닙니다. 구글에. 아무도 뭐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현혹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기 전에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말하는 군주라고 하는 내용에 재미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오늘 이제 맹자 시대와 관련이 돼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은 르네상스 말기 이탈리아 사상가인데요. 서기관이었죠. 근데 당시에 이제 워낙 정치가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환경, 이 어려운 정치 환경, 뭐 사회적으로 어렵고요, 뭐 혼란하고 이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 리더가 중요하다. 리더에게 집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주가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우와 같은 간사한 지혜와 사자와 같은 권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신의가 두텁고 종교심도 많으며 인격도 고결한 것처럼 보여야 하지만 실제로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명분을 얻는데 실제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실제로 그럴 필요 없을까요? 짐작이 되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면 마음 아파서 정치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한테 못할 일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마음 아파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리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려운 시대의 리더의 어떤 모습을 하나 제시를 하는데 오늘 내용하고 관련이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전국 7홍 여러분들 갖고 계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타고 갖고 계시죠? 네. 이게 전국 7홍인데요. 포인트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진초연제, 저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읽어요. 진초연제조위한 이렇게 있습니다. 네. 발음도 쉽고 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보는 그림 순서가요. 네. 조위한. 왜냐하면 진초연제가 좀 크고요. 조위한이 좀 작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조위한이 뭐 나라도 상당히 좀 줄어들기도 하고요. 금방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전국 7웅이니까 전국 시대니까 춘추 다음이겠죠. 그 춘추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춘추 시대는 춘추 오페라고 해가지고 춘추 오페도 읽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옆에 써 있습니다. 진초 제5월 이렇게 돼서 진초 제5월 진짜가 이제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닙니다. 저 나라가 이제 분화가 돼가지고 조위한 이런 나라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오늘 이제 맹자하고 대화를 통해서 등장하는 자주 등장하는 양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진나라의 위나라에 속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나중에 이제 양나라가 되죠. 대량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로 옮기면서 양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해왕이라고 하지만 사실 위나라 이 위치에서 나라가 쭈그러들어가지고 그 저거 작은 나라를 어떻게 좀 키워가지고 이제 세계를 좀 재패해 볼까 이런 상황에서 맹자를 이제 모셔가지고 아이디어 주세요 이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시대가 아니라 혼란한 시대였던 거죠. 굉장히 혼란한 시대인데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하면 힘을 키울까 이렇게 해서 맹자가 왔는데 맹자가 인의 타령을 하고 있으니 또 맹자 스타일이 깐깐한 스타일이거든요. 깐깐한 스타일입니다. 오늘 그 깐깐한 그 면모를 어떤 부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재미난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주왕조 통치 시스템 붕괴 과정을 한 장면은 한 12서너 장 되는데 한 2분 정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왕조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천하가 오히려 탄탄하게 가족 중심으로 천하가 일가로서 한 가족으로서 완벽하게 통치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망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사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주나라가 건립이 됩니다. 다 주나라 왕실, 우리 천자라고 하는 주나라 왕실의 명품이다. 주머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겁니다. 이제 분할을 합니다.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천자의 일간 친척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거죠. 이거 분봉이라고 합니다. 분봉. 봉건제라고 하죠. 분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열티가 높겠죠. 왜냐면 땅을 줬으니까요. 땅을 줬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사는 농민들도 다 딸려 붙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맙잖아요. 난 이 천자의 뭐 사촌인데 땅 하나 나라의 제후가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첫 번째 천자가 이제 생을 다해서 두 번째 천자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천자가 또 로열티 높은 자기들의 충성을 하는 제후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가 줬던 땅을 뺏으면 빈정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땅이 워낙 넓으니까 또 줍니다. 그래서 로열티가 높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가 준 분들은 뭐 삼촌뻘, 할아버지뻘 되지만 자기가 또 줬으니까 이 친위 부대, 이 제후들은 자기가 로열티가 높을 거 아니에요. 예상한 대로 세 번째 천자도 똑같이 줍니다. 그렇죠? 네, 똑같이 줍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건지 예상이 되십니까? 네. 또 줍니다. 또 줍니다. 또 줍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수백 개의 나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처음부터 수백 개인 게 아니라요.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자, 뒤에 주왕실의 왕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처음에 계산 못했죠.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 못한 거예요. 왕의 땅이 줄어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천자의 영토가 축소되는 것은 병농예지 사회에 농민이 없다, 토지가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방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일단 드디어 이제 춘추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우리가 주나라의 시대를 전반기를 서주시대라고 하고요. 후반기를 동주시대라고 하는데 왜 서주시대라고 하냐면 서쪽에 수도가 있었거든요. 중국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면 중국의 저 내륙 쪽에 있다가 이 바다, 이 해변 쪽, 바다, 황해 쪽으로 오는 거예요. 동주가. 그래서 인민조한테 밀리는 거죠. 그래서 저기 내륙에 있을 때를 서주라고 하고 이쪽 바다 쪽으로 오는 걸 동주라고 하는데요. 이 동주시대의 전반기를 춘추시대라고 하고 후반기를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춘추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이 조남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높일존자의 왕왕자, 천자를 높이겠다. 양이는 물리칠 양자의 오랑캐자. 당시 중국에 오랑캐들이 있으니까 뭐 동이, 우리도 오랑캐 칭받았었으니까 동이, 서유, 남남, 북쪽 해가지고 다 오랑캐. 오랑캐를 물리치면서 왕실, 천자의 그 권위를 높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누가? 춘추시대에 있었던 제후들이 다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저걸 다 외쳤다고 저희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제후들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추추오패가 등장하는 겁니다. 점점 힘을 갖게 되는 나라가 생깁니다. 왜 저렇게 힘을 갖게 되는 나라가 생기냐면 처음에 주왕실이 천자 힘이 탄탄했을 때는 서로 제후끼리 전쟁을 하면요. 천자가 저놈 나쁜 놈이다. 그러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나라를 정벌해버렸어요. 어떻게 너는 천자에게 허락도 안 받고 염나라를 공격하느냐. 너 무도하다. 그래서 멸망을 시켰어요. 그런데 주왕실의 힘이 쭈그러드니까 저기 크고 작은 전쟁들을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척관계긴 한데 너무 멀어졌어. 그러니까 남남이야, 남남.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우겠네. 그러면서 춘추호패가 등장을 하고 더 혼란해진 전국시대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계속 전쟁이 납니다. 전국시대는 그야말로 진짜로 싸울 전자의 나라인 것이다. 정말 정말 모든 나라가 하루를 벌다 하고 전쟁을 했던 시대입니다. 춘추시대가 엉망이다 그러면 전국시대는 엉망 곱하기 제곱 이 정도 되겠죠. 제가 뭐 원판이다 이런 말을 못하겠습니다. 양식에서.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가진 나라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신흥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거죠. 대략 그렇습니다. 대략.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춘추시대를 다 역사 위에서 이렇게 부감샷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카메라로 위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어떤 일이 있느냐. 명분에서 신리로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주나라 초기, 그러니까 주나라 초기, 서주시대, 뭐, 그 다음에 동주 초반, 춘추시대 초반만 하더라도 어떤 전쟁의 룰이 있었냐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북소리와 함께 전투를 해요. 북소리는 이제 진격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몇 날 몇 시에 여기서 만나서 이 평원에서 만나서 전쟁을 하자 그럼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상대국이 큰 재난이 있을 경우 뭐 가뭄이 있었다거나 홍수가 있었다거나 뭐 불이 났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연기합니다. 상호 호혜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상대국의 국상이 있을 경우에 왕족이 있을 경우에도 예, 전쟁을 연기합니다. 정면 공격으로 승부를 합니다. 기습 공격하면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 리더는 저 제후는 욕심만한 제후다.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천하에다 의리가 없는 제후를 지킵니다. 노약자를 포로로 잡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냥 전쟁만 해야 되는 군사들, 군복이고 병장기를 들은 사람만 죽일 수 있습니다. 부상자에게 두 번 상처 줄 수 없습니다. 확인 사살 없습니다. 전쟁으로 딱 힘만 딱 겨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춘추 전국시대로 오면서 변합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손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손자병법 읽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손자병법 안 읽어보신 분은 손자병법의 손자 내용은 의리에 맞는 전투, 남자답게 싸워보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읽어보면 첫 줄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송나라 양봉의 어리석은 휴머니즘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아이들 교육 나오는 책에 이렇게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BC 630, 그러니까 BC 7세기 정도, 600년대니까 춘추시대의 초반이거든요. 초중반 정도 되는데 이 송나라라는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아까 조위한, 그 중간 나라 정도에 있는 나라.